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권현 부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, 채광이 좋고 단독 테라스가 있는 복층 집입니다. 자, 여기 위치는요, 인천이고요, 간석동이에요. 간석 오거리역 초역세권입니다. 지하 2층부터 지상까지 해서 100%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. 복층이죠. 테라스 있죠. 근데 금액이 3억대입니다. 딱 한 세대 남아있거든요.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자, 입구 현관 전실입니다. 직사각형으로 길다랗게 돼 있어서요,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거 두셔도 솔직히 공간 좀 나오고요. 키 큰 장 4개에다가 여기 위에 서랍장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서랍도 있어요. 중문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3연동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안에가 안 보여서 굉장히 좋거든요. 열고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거실입니다. 거실 폭이 굉장히 괜찮아요. 3.6m.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양쪽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, 또 여기 이렇게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. 요 시계까지 그냥 달려 있어요. 여기다가 소파 4인용이나 5인용 두시고 뭐 60인치, 70인치 두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. IoT 시스템 들어가 있고 개별 온도 스위치도 다 들어가 있어요.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주방입니다. 이쪽에 이 싱크볼이 있어요. 그래서 설거지 하시면서 자녀분 있는 분들은 아기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이쪽에 인덕션도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전 이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뒤쪽 보시게 되면은 상하부장으로 이게 수납 공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, 중간에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석조 비슷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커피 머신 이런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냉장고 자리, 양민형 냉장고 둘 수가 있고, 이 옆에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쪽에 선반을 해줬어요. 짐이나 액자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어서 이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짠! 자,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. 1m 넘게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고 길이도 한 2m 정도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선반이 들어가 있지만 양쪽으로 이제 선반 짜가지고 이용하시면은 더 많은 짐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안방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. 3.3에 3.3, 11자, 11자 나오거든요. 여기다가 딱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11자짜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. 퀸사이즈 침대 주셔도 공간 활용도 굉장히 넓게 나오는데 잘 안 보이지만 창문이 크고 좋아요.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. 안방 화장실 한번 볼게요. 안방 화장실입니다. 안방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. 습기 걱정 전혀 없고요. 사이즈는 작아도 그래도 간단한 샤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 방입니다. 2.6에 2.7이 나와요. 베란다 세탁실로 활용하시면,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베란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베란다고요. 안쪽에 보일러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방화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섭 전혀 없고요. 워시타워 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알맞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마지막 방입니다. 2.6에 2.9 사이즈 나오거든요. 이렇게 좀 민트 색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전 여기 자녀방이나 서재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. 자, 이제 1층의 마지막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공용 욕실입니다. 해바라기 샤워기가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 그 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. 선반도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. 복층이에요.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. 사이즈가 5.4에 8m가 나와요. 굉장히 크죠? 자녀분들 신나게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채광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, 창문 열고 뛰어놀면은 바람도 잘 들어와서 굉장히 시원해요.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예요. 야외 테라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야외 테라스예요. 보세요. 엄청 넓어요. 여기를 혼자 쓸 수 있습니다. 단독 공간이고요. 뭐 옆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데 없어요. 그런 거 뭐 어닝 설치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옆쪽으로는 산도 보이기 때문에 마운틴 뷰도 나오고요. 이 역세권에서 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테라스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금방 나갈 것 같아요.
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를 접어드려 볼게요. 자, 간석 우거리역 초역세권이고요. 복층, 테라스 딱 한 세대 남아있고 지하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3억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진짜 선착순이 시작이 됐습니다. 망설이지 마세요.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려 볼 거고요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